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시리즈, 퀴리나 퀴리, 퀴리 1호. 자, 첫 번째, 유닛 1. 자, 공중부양 자석탱이. 이런 거 많이 봤나? 공중부양하는 거? 요즘 공중부양하는, 스피커도 있고 막 한데. 자, 공중부양 탱이. 우리 도입 동영상을 보고 시작합시다. 자, 질문. 자, 받침대 위에 아크릴판과 팽이를 올리고 팽이를 돌린 후 아크릴판을 빼면 어떻게 돼? 공중에 떠서, 팽이가 공중에 떠서 돌아가고 있지. 자, 공중부양 팽이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뭐야?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팽이가 공중부양을 한 거지. 그래, 청력. 자, 그럼 우리 첫 주니까 뭐가 있어? 재밌는 동영상이 있지. 왜? 아니, 동영상이 학습 만화가 있지. 학습 만화 잠깐 볼까?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하대. 찜찜해. 그래서 엄마한테 놀러 가자 그러니까 엄마는 바쁘고 집안일도 많고 쉬고 싶다 그래. 아빠도 쉬고 싶고 그랬더니 캠핑 가자 그랬더니 못 가고. 자, 새로운 탐험을 하러 출발하자.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고 있지. 이제 바다로 가기로 했는데 엄마도 바다는 가고 싶은가 봐. 캠핑을 가기 싫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떠나기 시작했지. 자, 이제 차에 타면 졸리지. 왜 졸려? 차에 타면 졸리는 이유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상황에 대처하기에 자극을 분석하고 긴장하는데, 그지? 달리는 차 안에서는 일정한 소리와 진동이 반복되니까 뇌는 그 상황을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긴장이 풀린 거지. 둔해져.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좀 쉴까?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차에 타면 대부분 자지. 자, 그래서 다들 자고 있네, 이제. 아이고, 아빠가 졸려. 선생님도 엄청 졸려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란 적이 몇번 있는데, 졸음 운전하면 안 되는데. 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해서, 겨우 멈췄는데, 이제.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가지고 갓길에 세우라 그러고 타이어에 펑크가 났네. 네, 타이어 펑크 나면 뻥 하고 막 제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펑크 났으면 여기 차를 세워두고 100m 뒤쪽에 안전 삼각대를 세워줘야 돼. 아마 요즘 차들은 대부분 차에 이게 실어져 있어. 그래서 꺼내가지고 세우면 돼. 자, 그리고 직접 서 있으면 부딪힐 수 있어. 사람이 수신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신호를 못 보고 바로 또 오는 차들이 있으면 큰일이지. 그리고 가족들은 갓길이 위험하니까 가게를 밖으로 나가서 해야지. 자, 엄청난 질문에 경찰, 그지? 에어컨도 체크하고 뭐 했냐, 그지? 그리고 장거리 운행할 때는 타이어도 꼭 확인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자, 타이어 공기압과 펑크. 타이어는 공기압이 높고 표면에 굴곡이 있어야 안전한데 공기압이 낮고 표면이 닳아서 매끈해지면 다른 부분이 넓어지고 타이어가 받는 힘도 불규칙해서 펑크가 나기 쉽대.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다르면 또 여름에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타이어가 커져가지고 뻥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름에 휴가 갈때 펑크 난 차들이 좀 많아. 타이어 펑크 나는 경우도 많아. 자, 그래서 아빠가 타이어를 바꾸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 왜?
고속도로는 차도 많아서 위험하니까. 인생을 교체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랬지, 그지? 자, 그러면 휴게소가 있대. 1km만 가면 휴게소가 있대. 자, 그래서 경찰서가 그냥 가버렸네. 자, 견인차를 오려면 30분 넘게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어? 자석으로 밀고 가자. 조그만 자석으로 차를 미는 건 불가능하지만 커지면 상관없지. 그래서 자석이 같은 그거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장난감 자동차일 때는 가능하지. 그랬더니 콩끼리를 믿고 할수 있다고 얘기했대. 그래서 차에 붙이고, 자, 콩끼리가 도와주니까 엄청 커졌어. 그치? 자, 아빠가 엄청 큰 자석을 미니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아빠가 점점 무거워가지고 힘들어 죽겠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콩끼리 카드가 있어. 콩끼리 카드를 한번 탁 쓰려고 했더니 아무런 게 없었네. 그냥 콩끼리야 도와줘라고 하니까 변했네. 콩끼리가 커져가지고 이야, 차가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 콩끼리 카드로 휴게소로 가지. 콩끼리도 힘이 든가 봐, 그지? 바닥까지는 힘들고. 자, 그럼 본격적인 실험 탐구를 봅시다. 자, 동전 자석과 고리 자석의 극을 찾아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이제 동전 자석과 고리 자석의 극을 찾아보자. 자, 극을 확인할 때는 어디가 극인지 어떻게 알아? 자, 클립이 많이 붙는 데가 극이지. 그죠? 자, 우리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극찾기 동영상. 자, 자석 한 개에 극 윗면에 클립을 한번 붙여보는 거야. 붙여봤더니 막, 잘 붙어. 하나 더. 세 개까지. 자, 이제, 어디? 자, 우리 막대사석처럼 옆에다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 자, 붙어. 안 붙어. 옆면에는 클립이 잘안 붙어요. 왜? 극이 약하고, 아랫면을 붙였더니 클립이 이어 붙네. 네 개를 같이 자리 엄청 세. 자, 고리 자석도 한번 해보자. 고리 자석은 윗면에다가 펴있더니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뭐였다? 보니까
자, 잘 봤지? 자, 우리 급착기. 자, 동전자석과 고리자석 한 개의 클립을 이어붙였을 때, 붙은 클립의 개수를 적어보세요. 윗면은 두 개? 두세 개? 본인이 썼던 거 하면 되겠다. 고리자석도? 보면, 윗면은 세 개. 네 개까지 됐나? 얘는 세 개. 옆면은 한 개. 그리고 아래면도 4개, 3개. 고리자석 좀 약하니까. 뭐 본인이 했던 거 쓰면 돼. 자, 동전자석과 고리자석에 극을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극이란 얘기야? 그지? 어디? 윗면, 아랫면, 윗면, 아랫면. 그치? 여기가 극이지. 본인이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하면 되겠다. 윗면과 아랫면. 자, 자석의 개수와 자석의 힘의 세계 관계를 적어보세요. 자, 자석의 개수와 자석의 힘의 관계는 네 개를 붙였더니 어때? 더 많은 클립이 붙였잖아, 그치? 자석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석의 힘이 세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석과 자석의 힘의 관계. 다 썼나? 자, 다음 페이지. 자, 연필에 고리자석을 끼워 가장 낮은 탑과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방법을 적어보세요. 라고 그랬지. 자, 우리 탑 한번 쌓아볼까? 그래. 여기 가장 낮은 탑은 뭐야? 다른 것끼리, 다른 것끼리 이어 붙인다. 자, 만드는 방법이니까 다른 것끼리 이어 붙인다. 자석을 다른 것끼리 이어 붙인다. 그러면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딱 붙어버리니까 이제 가장 높은 탑은 뭐야? 자석을 같은 것끼리 이어 놓는다. 아니면 마주보게. 얘는 이어 붙이는 건 아니고 이제 떠 있으니까 마주보게 놓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석을 같은 것끼리 마주보게 놓는다. 라고 하면은, 뜨겠지. 제일 높은 탑이 되겠네, 그지? 자, 이것도 학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지? 학교에서 해봤어? 자, 공중부양 팽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다 만들어 봤나? 자석 사이에 뭘 이용하면, 청력을 이용하면 공중부양 자석 팽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자석 팽이 만드는 방법,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8개의 자석을 다 이어 붙인 다음에 맨 위에다가 극 표시를 하고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서로 다 밀어낸다. 이렇게 보이지? 서로 다 밀어내는지 확인한다. 같은 극에 다 표시를 했단 얘기인데. 자, 그리고 자, 저거 붙일 때 매끈한 면이 그 안쪽을 바라보도록 한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위쪽에만 붙일 거니까 위쪽에다가 아래쪽에는 붙이면 안 되고 위쪽에만 붙인다.
이렇게 하면은 딱 붙는다. 표시한 게 앞을 향하도록 붙는다. 표시한 게 앞을 향하도록. 같은 방향으로 하면 된다. 자, 아래쪽을 껴야 되니까 아래쪽을 붙이지 말고 위에만 붙는 거야. 그리고 자, 이렇게 붙는지 확인하고 자, 그리고 자, 고리에다가 낀다. 자, 뒤에는 3개. 자, 그 다음에 자, EVA가 조금 작은데 이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작게 돼 있어. 연필 앞부분으로 하면 되고, 그 위치를, 자, 앞에는 조금 앞에, 뒤에는 중간 정도에 맞추면 이렇게, 쓴다. 그래서, 자, 앞에 좌석과 뒤에 좌석 위치를 조금씩 바꾸면 이렇게 띄울 수 있어. 그리고 돌리면, 살살살 돌리면, 자, 마찰이 적으니까 잘 오랫동안 돈다. 살살 돌려도 오랫동안 돈다. 그죠? 각자 한 번씩 만들어봐. 자, 위치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위치는, 아래 좌석보다 살짝 앞에. 앞에, 바닥 좌석이 여기 있으면, 조금 앞에다가 살짝 앞부분에 놓고, 뒷좌석은, 세 개니까, 세 개가 중앙에 오도록, 가운데 께 오도록 하면은, 딱, 뜬다. 이거는, 그, 섬세한 친구. 아주 미세한 것도 감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잘 띄울 수 있어. 이게, 그, 그래서, 성격 테스트로도 많이 쓰여. 미세한 조정으로 띄워야 되니까, 띄워야 되니까, 성격이 급하고 좀 짜증나는 친구들은 좀 하다가, 에잇! 하고 집어 던지지. 그죠? 집어 던지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치? 과학에서는 이렇게 섬세한 작업들이 많으니까, 성격을 많이 드러내지 말고, 차분히 해야 돼. 그치? 그리고 하다 보면, 제대로 그걸 맞췄으면 모르겠는데, 잘 못 맞추면 얘가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달라붙어. 달라붙으면 뭐가 문제냐면, 고리 좌석의 방향이 달라진 거야. 붙는 거는, 극이 다른, 서로 다른 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붙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 갖고 해야지. 뒤집어서 다시 끼면은 원래대로 뜬다. 그치? 자, 다들 성공하길 바래. 집어던지는 일 없이 다 성공하길 바래. 자, 고리 좌석을 끼운 연필을 동전 좌석 위에 올린 후 살짝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세요. 그지? 마찰이 적어서. 마찰이 적어서, 자, 마찰이 적어서 오랫동안 돌지, 그치? 적어서 오랫동안, 자, 회전한다. 자, 마찰이 적어서는 오랫동안 회전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공중에 뜨는 거는, 좌석의 속력으로 공중에 떠 있는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 마찰이 적고 좌석의 속력으로 공중에 떠서 오랫동안 회전한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그치? 자, 이유는 안 써도 되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만 적는 거니까 공중에 떠서 오랫동안 회전한다 라고 써도 되겠다. 공중에 떠서 오랫동안 회전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오케이? 자, 융합사 으로 봅시다. 개념 정리.
자, 자석의 극. 자, 오늘은 좀 짧다, 짧아. 그치? 그래, 건우, 읽어보자. 자석의 힘이 가장 강해 클립이나 철가루가 가장 많이 붙는 부분을 극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쓰자, 우리. 자, 은빈이. 하나의 자석에는 N극과 S극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김시현. 어디지? 여기. 막대자석, 공자석, 유자석은 양쪽 끝부분 극이고 동정자석, 고리자석은 윗면과 아랫면이 극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성준이. 이성준. 두 좌석이 같은 극을 가까이 하면 서로 미루는 것처럼 다른 극을 가까이 하면 잡아당깁니다. 오케이. 자. 좌석의 극은 뭐야? 좌석의 힘이 자력이 가장 큰 부분이 극이라고 하는 거지. 막대자석, U자자석은 다, 동자석은 다 양쪽 끝이 극인데, 이런 동전자석과 고리자석 같이 생긴 얘네들은 윗면과 아랫면이 극이지. 그치? 자, 오, 잘 확인했지? 철가루의 모양 이쁘지? 그죠? 자, 근데 저 철가루를 잘 뿌려야지 잘 나타나. 너무 가루가 너무 크거나 골골 못 뿌리면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 자, 우리 두 명밖에 없네. 자, 아까 했던 애 말고 윤재, 서윤재. 아니요. 바닥이 동전자석과 연필이 고리자석을 모두 같은 극이 앞을 향하도록 배열하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오케이. 야,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자, 양준석. 주석에는 N극과 S극, 여기. 연필은. 연필은 자석 사이의 청력이 연필에 적용하는 중력과 같아지는 기전의 공중을 뜹니다. 자, 그럼 뭐야? 연필이 원래는 밑에 가라앉아야 되지. 바닥에 있으려는 이유는 뭐야? 중력 때문이잖아. 근데 중력을 막아주는 애가 누구야? 자석끼리 밀어내는 청력인 거지, 그치? 그래서 뭐야? 중력과 청력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공중에 떠 있는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연필을 누르면 청력이 더 강하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지? 자, 그리고 중력이 더 크면은 아래 내려오겠지. 그래서 청력과 중력이 같은 지점에 떠 있게 되는 거지.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자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장난치는 사람은 발표 기회가 없잖아. 이제 계속 장난치라고 해. 알았지? 자, 3번. 자,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 건우. 잠깐만, 최건우가 하자. 왜 틀렸는지 설명해줘. 자석은 같은 극끼리 하면 원래 밀어내요. 밀어내고. 그리고 다른 극끼로 하면 끌어당겨요. 그치.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석은 같은 극끼리 가까이 하면 끌어당기고, 다른 극끼리 하면 가까이 하면 밀어낸다라고 했는데, 자석은 같은 극끼리 가까이 하면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가까이 하면 끌어당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자, 자석의 힘이 강한 곳을 자석의 극이라고 하고, 자석에는 N극과 S극, 두 개의 극이 있지. 자, 공중부양 자석팽이는 자석의 청력을 이용한 거고, 자, 공중부양 자석팽이의 연필은 자석의 청력과 연필의 중력이 같은 지점에서 부양을 하는 거지, 그치? 뜬다는 얘기지. 성우는 마크가 안 돼. 자, 무거운 물체를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세요. 무거운 물체를 공중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거운 물체니까, 바닥판, 그치? 아래쪽에 있는, 자석의 세기를 어떻게 해야 돼? 세기한다. 더 크게 해야지. 세기가 커야지. 무거운 물체도 뚫을 수 있지. 자, 그리고, 자, 둘 다, 무거운 물체에도 자석이 있을 거 아니야. 무거운 물체에, 자석에 세기를 세게 한다. 세게 하면은, 네오디늄 가석 같은 경우는 크잖아, 그치? 자, 자기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 이제, 전자석이라고 들어봤어? 전자석? 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석. 이제 전자석의 세기를, 크게 한다. 그리고 자력이 제일 센 거를 뭐라고 그러지? 초전도체. 이제 초전도체로 우리 자기부상 열차가 초전도체를 이용하잖아, 그지? 자기부상 열차처럼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무거운 기차도 띄울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중에서 자석 사이에 밀어내는 힘인 청력을 이용한 예를 세 가지 적어보세요. 공중부양, 이야, 엄청 멋있지. 마술에도 쓰이잖아, 마술. 마술에서도 공중부양 쓰이지. 자기부상 열차. 자, 청력을 이용하는 경우 한번 동영상을 보실 테니까 주변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아, 조그만 자석. 자, 이야, 우주 같아? 우주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비슷하다. 한번 정리해볼까? 자. 오, 공중부양 지구본. 이거 본적 있어? 야, 그치. 지구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자, 공중부양 스피커. 아까 봤지? 공중부양에서 떨리니까, 그치? 떨림이 있으니까, 더잘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공중부양 스마트폰 충전기. 오, 이것도, 괜찮은데? 그치? 자, 공중부양 턴테이블, 아까 봤지? 이제, 공중부양에서 하다 보니까 더 음질이 좋다고. 자, 공중부양 마우스. 이제, 누르면 내려가진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괜찮겠네. 자, 공중부양 침대. 공중부양 침대. 있으면 좋을까? 뭐 물침대처럼 어떻게 할것 같아? 그래. 자석사의 청력을 이용해 충돌 시 파손을 방지한다. 이 안에 연구자석을 넣어가지고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밀리지 않게 해놓으니까 찌그러지지 않는다. 야, 대단하지? 자, 그럼 청력을 이용한 경우 뭐쓸 거야? 그지? 되게 많네. 선생님은 이거 사고 싶어. 자기부양 침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기부양 침대. 자, 공중부양 마우스. 부양 마우스. 나는 공중부양 스피커. 스피커도 괜찮을 것 그리고 지구본 하나 사면 괜찮을 것 같아. 공중부양 지구본.
공동명치 그거. 자, 뭐 어쨌든 자신이 하고 싶은 거랑 그 청력을 이용한 경우는 자기분석 열차도 있고, 요즘에 인력을 많이 쓰는데 청력은 많이 이용하진 않는다, 그지? 이렇게 부양하는 경우들만 많이 쓰네, 그지? 마술에서도 쓰이지. 공중부양 TV. TV는 흔들려서 힘들 것 같은데. 의자. 의자가 공중부양하면 좋겠지. 자, 어우. 자, 그러면 우리 탐구 보고서를 봅시다. 공중부양 자석 팽이. 자석 사이에 뭘 이용하면? 청력을 이용하면 공중부양 자석 팽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연필 고리 자석과, 연필의 고리 자석과 바닥판의 공용 자석은 서로 뭐 한다? 밀어낸다. 자, 연필의 고리 자석과 바닥판의 종진 자석은, 무슨 극으로? 같은 극으로 배열되어 있지. 그치? 배열되어 있어야지. TV가, 공중부양하면 자석 때문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석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연필 한쪽 고리는, 앞쪽 고리 자석은 바닥판의 종전 자석보다 약간 앞쪽에, 뒤쪽 고리 자석은 바닥판 종전 자석의 가운데, 그치? 가운데에 있도록 조절하면 연필을 공중에 뜬다. 연필을 공중에 띄운 후, 끝부분을 살짝 돌리면 어떻게 돼? 오랫동안 회전하겠지, 그치? 자, 연필이 공중에 떠서 회전하는 원리를 적어보세요. 탐구결론이야. 왜 그래? 자, 회전하는 이유는 연필의, 무슨 자석? 연필의 고리 자석과, 바닥판의 무슨 자석? 동전 자석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필이 공중에 떠서 회전할 수 있는 거지. 자, 탐구에 대한 나의 의견. 실험하면서 실수한 점이나 잘안 되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했던 방법을 적어보세요. 자. 자, 동전 자석과 고리 자석. 위치를 잘 잡지 않으면 잘안 떠. 그리고 극이 다르면 붙고, 그치?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서, 성공하는 희열을 느끼기 바래. 그치? 자, 성질 내서 망가뜨리지 말고, 그치? 차분하게, 성공하는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 오케이. 자, 공중부양 자석팽이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 자, 청력으로 띄우는데, 자, 전자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치? 전자석으로, 세기를 이용하면 어때? 뜨는 높이를 다르게 할수 있지. 다르게 할수 있어. 그리고, 마찰이 적다는 거, 그치? 마찰이 적어서 오랫동안 논다는 거 알겠지? 그치? 왜냐면 공기 중에 뭐가 부딪히면, 근데 공기는 크게 저항이 별로 없잖아, 그치? 그리고 뾰족한 연필심 때문에 연필심이 조금 뭉툭해지면, 그치? 뭉툭해지면 잘안 돈다, 그치? 마찰이 커가지고, 그치? 뾰족해야지 잘 돌겠지. 마찰이 적어서. 자, 자석의 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을 적어보세요.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은, 청력을 활용한 경우들을 이제 알아보고 싶지. 자기부상 열차라. 오, 요즘 자기부상이 많은 디자인 쪽으로, 그리고 재미 요소들을 넣어서, 스피커, 다양하게 많이 나왔지. 자, 선생님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가? 서욱?
미안. 선생님이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마우스 펜으로 좀 쓰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 이해 좀 해주라. 선생님 열심히 읽잖아, 그치? 선생님 읽는 거를 잘 들어서 쓰면 되는데. 자, 자기부상 열차, 그치? 그리고 자기부상 스피커. 자, 자판을 쓰면 좀 오래 걸려요. 그치? 자,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선생님보다 잘 쓰는지. 4월 22일 날 캠프 하는데 오는 친구 있나? 자, 우리 평가표를 봅시다. 활동 평가표. 자, 나는 동전자석과 고리자석의 극을 찾고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종리를 알았다. 그지? 극도 찾고, 클림이 많이 붙으면 극이지. 그리고 같은 극은 청력, 다른 극은 인력. 공중부양, 자석팽이가 뜨는 원리를 총력으로 뜬다는 거 알았지? 자, 수업 시간에 규칙을 지켜가며 발표했다. 싸우지 않고 토론했다. 채팅창에 장난친 친구는 노름요함. 자, 저요 한 번만 쓴 친구는 우수. 자, 동전자석과 고리자석의 극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극을 찾기 위해 클립이 많이 붙는 게 자, 극이었고 무거운 물체를 공중에 띄우게 할수 있는 방법은 센 자석으로 하면 되지. 자, 우리 주위에서 자석 사이에 밀어내는 힘인 청력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부상 열차, 자기부상 스피커 뭐 그런 것들 공중에 떠서 회전하는 공중부양 팽이를 완성하기 위해 이쁘게 뜨도록 잘 준비해야 되고, 자석의 개수와 자석의 힘의 세기의 관계를 알기 위해, 많을수록 세기가 커지지. 자, 첫 번째 거, 자, 세준이가 얘기해 볼까? 읽으면 돼. 안할 건가? 한가? 자, 누가 할래? 답을 써야지. 답을 쓰고 저요해야지. 그래, 김시현이 하자, 김시현. 자석에서 힘이 가장 강한 부분을 자석의 극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 거, 하은우. 동력이요. 읽어. 동력이랑 자석팽이는 오, 뭐야, 이거 목소리 왜 그래? 통과. 안 되겠어. 최건우가 하자. 동중부양 자석팽이는 연필의 고리자석과 자석판의 동전자석 사이의 청력을 이용하여 뜬다. 오케이, 정답.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